이게 처음이라서 막 익숙지 네.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사극의 말투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감독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었고. 그래서 그냥 왕으로서의 근엄한 톤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전형적인 사극 막 와아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니 혹시 그 해병대 말투 앞에서 뭐 이리 오너라 말씀이십니까?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태진 씨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으셨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화제됐던 게 이제 성난, 화난 등근육. 예. 네. 왕이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현빈 씨의 화난 등근육, 연일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개그맨 김기리 씨도 현빈 씨의 등근육에 도전장을 내밀었었고요. 뒷모습, 역시 화났죠. 화난 등근육, 예. 네. 그 이후로 뭐 연일 짝퉁들이 뭐 김기리 등근육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막 나왔어요. 몸 너무 좋으시던데요. 네, 좋으시던데요. 아, 너무 좋. 현빈 씨보다 좋아 보이셨나요? 네, 저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그 정도인가 진짜. 아 맞아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무튼 뭐 원조 화난 등근육으로서 지금도 막 화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뭐 시간도 흐르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화가 많이 풀렸다는 정보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날 기억나십니까? 2012년 10월, 12월 해병대를 제대하고 진짜 사나이로 돌아온 현빈 씨. 그런데 이날 저녁 현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죠. 감격스러워서 벅차서 나왔던 눈물. 그러니까 제대를 해서 우와 기쁘다 이 눈물이 아니라 약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했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예. 눈물은 보이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하고 그 앞에 섰었는데 연기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울컥했어요. 그 못했던 것들이 눌려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같이. 네. 자, 지금부터 뭐 약간 가볍게 OX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세모는 없는 거죠. 세모. 예. 무조건 O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해병대 질문 받는 게 지겹다. X.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평생을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연예계에서 나는 인기 많은 후배다. 혹은 인기 많은 선배다. O, X. X.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 공간 안에 후배가 없어요 아직. 그렇군요. 네. 여전히 막내시구나 그럼. 네, 계속 막내요. 지금 8년째 막내예요. 그럼 현빈 씨가 심부름도 하고 막 그러세요 막? 그렇죠. 네. 꾸준 일도 하시고. 저 빠지면 아마 누가 하셔야 돼요? 차태현 선배님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쁨 받는 후배라는 걸 제가 들었던 게 저희 MC이신 신현준 씨가 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본 배우 중에 가장 겸손한 배우고 네. 그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겸손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말씀 좋게 해주시고 아니요 정말 사적인 자리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배우예요. 신현주 씨는 어떤 하고. 선배입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그렇게까지 거만해도 될 정도로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현빈 씨,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을까요?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한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준 사람? 네. 그냥 뭐 고민이 있었으면 그거 보는 동안 잠깐 고민도 떨쳐버릴 수 있고 예. 네. 아니면은 같은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고 네. 한 시간 동안? 네, 한 시간은 영화도 한 시간짜리 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죠. 농담입니다. 한번 현빈은 영원한 현빈 아니겠습니까?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연기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크다는 이 남자. 앞으로 좀 더 많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게릴라 데이트 때 또 만나요. 예쁘네요.